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에서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오늘은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성격 때문에 고민을 하는 한 여성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30대 자매입니다.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엔 문제가 없는데 친구를 깊이 못 사귑니다. 학창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친한 사람들과 사귀고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관계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봤을 땐 외향적이고 밝은 편이라 다들 잘 지내는 줄 아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는지 오래 알아가다 보면 거리감도 느끼고 관계 유지가 안 되는 걸 여러 번 느낍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같은 그룹 친구들 사이에 약간의 소외, 은근한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친한 친구가 소수였습니다.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전 이 사연 들으면서 정말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외로움이 진하게 깔려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는 사람들을 잘 못 사귀고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까,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할까, 그렇게 참 자조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좀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비교적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사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도 깊은 인간관계로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마음을 깊이 나누고 그 속사정까지 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 사람을 깊이 사귀려고 한다고 하면 나 자신을 열어야 하거든요. 내 자신의 깊은 것까지 다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대화를 깊이 나누어야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부부가 아닌 사람과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자신을 개방해서 내 속사정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결국 나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당하게 되는 아주 쓰디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보다는 닫아버리고 피상적인 그런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먼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나만 왕따 당하는 느낌, 나만 소외 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 질문자만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느끼는 감정인데,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왜 나는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하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때 한 발 더 나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참여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당장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도 내가 좀 더 한 발자국 다 나갔을 때 그 사람도 내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런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는 서로 노력을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잘 몰라주지? 아,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그 어색함을 깰 수도 있다. 반면에 그런 용기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다가가서 이야기해 준다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마음의 문빗장들을 하나씩 열게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고 한다면 네. 상대방을 보면서 칭찬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칭찬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저한테도 만나기만 하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많이 칭찬을 해주는지 네. 그 사람하고는 늘 같이 있고 싶어요. 목사님 표정이 벌써 밝아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장해제가 되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은 때때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네.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고 나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광야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주변에 사랑의 물을 계속 뿌려줘야 돼요. 사랑의 물을 계속 뿌리고 칭찬의 물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내가 한 걸음 더 나가고 하면 내 주변이 옥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말들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하지 않고 한 발자국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누군가 나에게 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땅이 점점 메말라가고 사막으로 변해버려서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쉽지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칭찬과 사랑과 배려의 물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뿌려나간다고 한다면 언제 모르게 내 주변이 푸른 초장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아, 그런가?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께 오늘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칭찬과 배려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언젠가는 나무가 정말 푸르름을 자랑하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 오늘 기억하게 되네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외감을 느끼고 나만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서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도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손을 같이 내밀어 줄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표현하면 그쪽에서도 너무나도 기뻐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네. 목사님도 외로우신가요? 저도 굉장히 많이 외로웠어요. 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서요. 그 사랑 실천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 노력 우리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을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니까요. 솔직한 여러분의 고민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제는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